자, 볼게요. 연습 문제 25강이에요. 104페이지. 자, 23번 조금 아까 하다가 다시 하는 거예요. 등식 예를 만족하는 두 자리의 자연수라고 그랬어요. n은 두 자리의 자연수라고 그랬어요. 개가 몇 개냐라고 했어요. 그죠? 여기에서 1 플러스 i 하고 2n승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1 플러스 i의 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1이 들어갔을 때 얘가 2i죠? 2i죠? 그지? 2i지? 맞아? 2i가 될 거예요. 2i가 되고 그 다음에 얘다 1로도 뭐 1로면 저게 돼요. 얘가 2i니까 얘의 4승은 그제 여기 2가 들어갔을 때 얘의 4승은 얘로 계산해도 될 거예요. 얘가 두 개 있는 거죠. 그죠? 두 개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4라고 쓸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4라고 쓸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4. 그지? 여기에다 2 넣었을 때는 4i랑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1 플러스 i의 6승이 될 거예요. 6승이 될 거예요. 얘는 얘가 몇 개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3개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i가 i 곱하기 i 곱하기 i에서 i의 3승이니까 i의 3승은 마이너스 i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8, 그지? 마이너스 8i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8i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8i. 4승 같은 경우에는 1 플러스 i의 그죠? 8승이 될 거예요. 8승이 될 거예요. 8승이니까 얘가 4개 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어떻게 돼요? 16에다가 i의 4승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얘는 1이니까 16일 거예요. 16. 16일 거예요. 그 다음에 i의 5승은 1 플러스 i의 10승이 될 거예요. 얘는 얘가 2가 5개니까 뭐예요? 32가 되겠죠. 그 다음에 i의 5승이에요. i의 4승이 1이고 i만 남겠네요. 얘는 32에 i가 될 거예요. 32의 i가 될 거예요. 32의 i가 될 거예요. 이것을 만족시키는 두 자리의 자연수 n을 구하래요. n이 모일 때, n이 모일 때, 뭐가 나왔지? 두 자리의 자연수? 두 자리의 자연수? 예, 등식, 예를 만족시키는 두 자리의 자연수? 두 자리의 자연수? 이런 거죠. n의 개수를 구하래요. 이런 게 몇 개냐라는 거죠. 그러면, n이 두 자리의 자연수라고 그랬어. n은 뭐라고? n은 두 자리의 자연수가 될 거예요. n은 두 자리의 자연수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두 자리의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두 자리의 자연수면서 어떻게 돼야 돼요? k가 1도 되고 2 넣으면 뭐와 뭐 사이에요? 이게 두 자리의 자연수니까 10은 되죠? 맞죠? 뭐까지 되는 거예요? 99까지 되는 거예요. 10과 99 사이에요. 이런 형태를 만족하는 애가 지금 어떤 거예요? 지금
요 규칙을 보면 얘는 얘 맞죠? 얘는 아니죠? 맞아요? 이세 번째도 아니고 네 번째도 아니고 뭐예요? 다섯 번째가 되죠? 그지? 규칙이 보면 요 규칙 등식 예의 규칙을 따라가는 애는 어떤 애들이야? 첫 번째랑 다섯 번째예요. 첫 번째랑 다섯 번째. 그러면 우린 이걸 이 n이 두 자리의 자연수 걔가 n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n의 정체가 뭐라는 거예요? 1, 5,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1, 5 다음에 8이 아니라 9겠지, 그지? 2, 5, 8, 9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걔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4 곱하기 k 더하기 1이라고 n을 표현할 수 있어요. k는 뭐여야 돼요? 0도 괜찮은데 k는 뭐는 아니어야 돼요? 음수는 아니어야 돼요. 음이 아닌 정수라고 정의를 해주자, 우리가. 음이 아닌 정수일 때 n이 4k 더하기 1, 2, 5, 9 이런 식으로 나갈 때, 그지? 이런 식으로 나갈 때 성립이 될 거예요. 주어진 게. 저거를 다시 쓰면 n 대신 이걸 넣어서 4k 더하기 1, 그 다음에 10, 9, 19 이렇게 써봅시다. 이제 k만 구하면 되겠죠? k를 구하려면 일단은 1이 제속잖아요. 1이 제속잖아요. 양셋다 빼기 2를 해줄게요. 세개다 빼기 2를 해주면 얘가 어떻게 돼? 9, 4K, 98 이렇게 될 거예요. 양쪽을 다 4로 나눠줄 거예요. 4로 나눠줄 그러면 K는 어떻게 돼요? 얘는 4분의 9일 테고. 얘는 2분의 49인가요? 2분의 49가 될 거예요. 2분의 49. 어, K는 우리 음이 아닌 정수라고 그랬으니까요. 이 정수. 얘는 뭐부터 되는 거야? 2점 뭐뭐뭐뭐잖아요. 그죠? 2점 뭐뭐뭐니까 얘는 3부터 될 거예요. 3부터. 여기에다 다시 쓸게요. K는 음이 아닌 정수이므로, 그죠? K 값을 다시 쓰면 요거는 뭐가 될까요? 반으로 나누면, 얘는 일단은 25는 안 되는 거잖아요. 25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지? 24점 뭐뭐뭐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24까지 되는 거예요. 25가 안 되고. 그러면 3부터 24까지는 쉬어보면 뭐예요? 몇 개요? 그죠? 22개죠? 22개예요. 답은 22개야. 다시 한번 보면은 얘를 만족시키는, 나도 이거 무슨 소린가 했어. 얘를 만족시키는 이 꼴이 뭐예요? 2의 몇승 i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n을 넣어봤어. n을 1부터 5까지 넣어봤더니 n이 1일 때는 2i, n이 1일 때는 마이너스 4, 3일 때는 마이너스 8i, 뭐 5일 때는 32i예요. 얘는 마이너스가 있어서 탈락이에요, 얘는. 그지? 맞아요? 그래서 얘처럼 나오는 건 n이 1, 5, 9, 뭐13 이렇게 나가는 애예요. 그래서 n을 우리는 4k 더하기 1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n이 두 자리의 자연수니까 10과 99 사이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식을 썼어요. k를 정리해 보니까 그죠? 셋다 마이너스 1을 해주고 4로 나눠주니까 k만 남았어요. 근데 우리 k를 음이 아닌 정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2점 몇몇몇도 탈락이고 24점 몇몇몇도 탈락이에요. 3과 24까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사이의 정수는 22개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오, 우리 가우스가 나오네요. 가우스.
가우스 별로 안 했는데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자, fx가 x 마이너스 가우스 x예요. 가우스 x는 여기서 정의가 돼 있어요. 문제에서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라고 되어 있어요. 또 얘일 때 뭐예요? f의 x 제곱이 fx랑 같은 이때의 x들, 그지? 근의 합을 구하래요. 근의 합을 구하래요.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fx가 다시 한번 쓰면 fx가 뭐라고 그랬어요? x 마이너스 가우스 x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fx의 제곱이 fx랑 같다라고 그랬어요. 문제에서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얘 대신 얘를 써줘도 되겠네요. 얘 대신 얘를 써줄게요. fx 대신 x 마이너스 가우스 x라고 쓸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x 대신 x 제곱이 들어가니까 여기 x 대신 x 제곱이 들어가도 될까요? 이렇게 써줘도 될까요? x 제곱 마이너스 가우스 x 제곱 이렇게 써도 될까요? 여기서 하랜 대로 한 거예요. 여기서 하랜 대로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여기 x의 범위를 나눠줬는데요. 우리 가우스라는 게이 가우스가 어디 있었냐면요. 가우스가 80쪽에 나왔었거든요. 가우스가 있는 방정식을 어떻게 푸냐라고 하면요. 정수 n에 대해서, 그지, x는 n보다 크거나 같고, 그지, n 더하기 1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으면, 얘를 이용해서 x 값을 구간을 나누고, 그 다음에 각 구간에서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라고 그래서 구간을 나눠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1과 1 사이였죠? 구간을 나눠서 한다라는 거. 구간을 나눌 거예요. 요 구간은 요 안에 정수가 0이라는 게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였는데 첫 번째 구간은 마이너스 1 x가 뭐까지 자를 거예요? 0 이렇게 자를 거예요. 얘를 0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구간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두 번째 구간은 0부터 1까지. 근데 뭐예요? 0이 빠졌잖아. 한쪽에 써줘야 되잖아. 그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맞잖아요. 그래서 걔는 여기다 주도록 할게요. 여기다 주고 하도록 할게요. 구간을 나눴어. 가우스가 있으면 구간을 나눈다. 자, 만약에 x가 그지? 0보다 잘못 썼죠? 잘못 쓰진 않았어. 맞았어. 마이너스 1과 0과 0 사이라고 하면은 우리 어떻게 할수 있어요? x가 이렇다라고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x도 알고 싶지만 x제곱도 알고 싶죠? x제곱도. 뭐 이거를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될까? 제곱을 하면 이거를 제곱하면 x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돼요? 이건 제곱하면 1이잖아요. 그죠? 1보다는 클 테고 0보다는 작을 거예요. x제곱의 범위는 이렇게 될 거예요. x제곱. 그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이 가우스 x제곱과 가우스 x가 무슨 값이 될 것과 궁금하잖아요. 가우스 x 제곱은 뭘 거고, 가우스 x는 이 범위에서 뭐가 될 거냐라는 거야.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뭐가 좋아요? 얘는 마이너스 1보다는 그지? 그죠? 얘는 0이 될 거야. 얘를 넘을 수 없잖아. 그지? 얘를 넘을 수 없잖아. 얘를 넘을 수가 없어요.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이게 가우스의 정의였어요. 알겠지? 얘는 못 넘어. 여기 있는 애들은 어? 못 넘는 거야. 요 값으로 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풀으려고 그러는 건 얘죠, 얘. 그지? 얘예요. 얘가 얘니까 얘를 요 값을 넣어서 풀으면 되죠. 얘에다 이걸 넣어봅시다. 가우스 x제곱하고 가우스 x 대신 요 값들을 넣어서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x제곱, 요 x제곱 쓴 거야. 이 마이너스 0이 되는 거지? 그지? 얘는 x 그대로 쓴 거야. 얘는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1이잖아. 얘가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얘는 더하기 1이 될 거예요. 그죠? 얘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나올 거예요.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짝수도 아니니까, 얘는 뭐예요? A는 1이죠. B는 마이너스 1이고요. C는 마이너스 1 나와요. 이 A분의, 2분의가 될 거예요. 2분의. 그죠? 마이너스 B예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니까 원래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1이겠죠.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1이죠.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A는 1이고 C는 마이너스 1이에요. 얘는 어차피 루트 5가 되겠네요. 그죠? X 값은 뭐가 돼요? 그러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에 이렇게 될 거예요. X 값은 제가 나와요. 근데 우리 X 값의 범위를 항상 이 범위를 체크해 봐야 되지? 이 범위를 체크해 봐야 되지? 0과 L 사이인데 여기 만약에 플러스 루트 5가 되면 2분의 얘는 루트 5는 2의 제곱인 그지? 4보다는 크잖아요. 2점 뭐뭐뭐 나가는 애잖아, 루트 5가. 맞잖아요. 그죠? 2점 뭐뭐뭐가 나가는 애예요. 그래서 이 2점 뭐뭐뭐에다 1을 더하면은 그죠? 3 돼가지고 되게 커져요, x가. 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가요. 근데 얘는 들어가요. 따라서 x 값은 뭐만 된다?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만 된다. 이 범위를 만족하는 애는 얘밖에 없다. 이번에는 두 번째 범위를 한번 보도록 하자. 그럼 X 제곱은 어떻게 되겠어요? X 제곱은. 그죠? 이거는 부호가 안 바뀌겠지? X 제곱은 0보다, 그죠? 또얘 제곱해봤자, 그죠? 0과 1 사이에 똑같아요. 그랬을 때 저것처럼 얘의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우스 X 제곱. 가우스 X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얘가, 그러니까 얘는, 요거부터 보자. 얘가 넘을 수 없잖아요.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0. 그죠? 얘는, 위에 있는 거 볼까? 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얘도 0이에요. 뭐라 그랬어? 얘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예요. 그지? 얘보다 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값으로 또 여기에 요기에다 넣고 해보자. 쟤에다 넣으면 x제곱은 그냥 써줘야 되겠지? 얘가 지금 0이라고 그랬으니까 좌변은 0 처리되고 x 쓰고 얘가 0이니까 끝이네요. 그죠? 끝이에요.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x는 0. xx 마이너스 1은 0. 그죠? 따라서 x는 0 또는 x는 1이 나올 거예요. 자, 얘는 여기 맞아요. 얘는 안 맞죠? 그죠? 얘는 탈락. 그지? 얘는 탈락. 얘만 돼. 저거에. 따라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것과 이것의 합이죠, 합. 얘의 합이에요. 답은 저거 0 더해봤자 뭐겠어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가 정답이 될 겁니다.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가우스가 나오면요. 구간을 이렇게 나눠서 가우스 정의는 항상 조져요. 그래서 정수 n에 대해서 범위가 거의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x 값의 구간을 나눈 다음에 구간별로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돼요. 어떻게? 구간을 나누고 구간에서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구간을 나누고 구간별로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어렵지 않아요. 헷갈리는데 얘를 넘지 않는다라고 그랬으니까 이쪽 값은 안 되고 이쪽 값을 보면 될 거예요. 알았지?